어, 뭐야? 촬영 중이에요? 어, 카메라 뭐예요? 언제 뭐야? 설치했대? 언제 했대? 아니, 지금 카메라 세팅 다 돼 있는데. 마이크 다 켜놓고. 에? 어, 마이크도 켜졌, 아까 켜졌나보지. 와, 정말 놀랍다. 와, 공부하고 있는데 이런 거 지금 어떻게 해요? 그냥 사적인 이런 일을 지금. 아, 책들도, 아. 아니, 이거 책도? 야, 안 야. 흘리는 책이잖아, 이거. 이거, 야, 지금 내 영상 공부하려고 지금 책 보고 있는데, 이거 하나씩. 아, 그거 펼쳐봐봐요. 됐어. 좀 이따 봐야 된다고. 다 헷갈린다고. 호흡이 흐트러지잖아. 에이, 참. 진짜 공부 한참 하고 있었는데, 지금 집중 제일 잘 될 시간에. This 이거. is, 담배 피러 갈래? 뭐? 담배를 피러 가. 야, 이거 보지 마. 마, 이거 공부하고 있는데, 이거 유출되면은 다른 세차 기업들에서 보면 어떡하려고, 이거 중요한 거를. 국가 기밀 수준인데, 그래. 이게. 우리 사업 아이템을 말이야. 제일 중요한 대신이겠죠. 그럼 끄자. 중요할까요? 끄자. 아, 일단은 뭐 켰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알람입니다. 새알람입니다. 아, 이게 저희의 일상적인 모습을 보여드려가지고 참 원래 세차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웃어? 세차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원래 이렇게 항상 하루 2시간씩 이렇게 독서하는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아침 2시간, 점심 2시간, 저녁 2시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 이게 참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네. 자, 부끄럽습니다. 저희 일상을 또 이렇게 갑자기 공개를 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 저 감독님이 자본주의 저기라 그러니까 돈만 너무 밝히고 이런 걸 찍어달라고 하네. 대머리 되겠어, 대머리. 어쩔 수 없이 네, 그냥 뭐 요즘 공부하고 있는 거라 앞으로 뭐 어떻게 지낼지 뭐 이런 걸 좀 생각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파전에 막걸리 비가 안 오잖아. 추운데 왜 무슨 파전을 막걸리야. 해물 파전이 먹고 싶어서. 아무튼 우선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너무 두서워 피시지 않아? 워낙 이게 일상적인 모습이라 그랬을 때 일상적으로 평상시적인 모습이라 2022년 새해가 밝으면서 저희도 올해의 계획을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세분화하면서 짜고 있어요. 뭐 사업 계획도 그러고 뭐 세차 용품 저 카티바라는 브랜드가 이제 저희가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거에 대한 계획도 아이템도 순서도 정해야 되고 영상에 대한 이런 퀄리티나 뭐 컨텐츠 이런 것들도 정해야 뭐 되고 개인적으로 건강의 목적이나 혹은 개인적으로 뭐 재테크를 하는 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저희가 일상생활하면서 계획들을 점점점 짜고 있는데 오늘 영상은 사실 앞으로 새알람의 좀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유튜브 이 영상에 대한 뭐 여러분들이 평소에 궁금하셨던 내용들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시는 뭐 왁스 조합도 괜찮고 아니면 뭐 실험 컨텐츠 뭐 예를 들어서 마세라티 훔쳐갔을 때 동료의 반응은 뭐 이런 거. 아무튼 뭐 이런 내용들이어도 좋아요. 원래 새알람이 여지껏 항상 목적이 그렇게 맞춰져 있어요. 대한민국에 아직도 세차, 셀프 세차를 모르시고 내 차를 관리할 줄 모르시는 분들이 10명 중에 한 8명, 9명 정도는 모르신다. 대부분 요즘 이제 20대 때도 요즘은 차를 또 빨리 사기도 하니까 그 어린 친구들도 잘 모를 것이고 아니면은 차를 몇 년 동안 타시다가 이번에 신차를 샀는데 드디어 관리를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도 방법을 모르시고 의외로 셀프 세차하는 방법이나 차량 관리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세차 용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아니면은 뭐 세차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세차장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기초적인 틀에 좀 많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약간 기초적인 콘텐츠는 계속 유지할 생각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차 용품에 관련된 리뷰도 어떻게 보면 새알람에서 가장 인기가 많아. 진짜 다들 확실히 환자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세차 용품 리뷰가 조회수도 가장 높고 가장 뜨거운 반응을 또 보여주시고 하셔서 이거는 그대로 유지를 할 예정이에요. 문화적인 콘텐츠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방송을 해드릴 예정이고 어떤 기업을 탐방 간다든지 뭔가 궁금증 해결을 위해서 계속 뛰어다니려고 해요. 아니면 지금 코로나긴 하지만 이게 끝났을 때 뭐 해외로 나가가지고 아 그치 해외에 있는 뭐 세차장들은 어떤지 맞아. 이런 것들도 한번 담아보고 싶기는 합니다. 뭐 디테일링 샵은 어떤지 아니면 뭐 자동세차 쪽은 어떤지 이런 기업 탐방들도 해보면은 좀 더 자꾸 이 문화의 뭐랄까 컨텐츠 때문에 이 문화의 자꾸 어떠한 뒷모습 좀 안 보이는 모습들도 나오기 시작하면서 점점 이 문화가 좀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다큐로 가면 또 재미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또 너무 예능으로 가자니 그것도 조금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올해는 새알람이 어떤 영상을 보여드려야 시청자분들이 가장 만족을 할까라는 게 새해에 가장 큰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새알람이 앞으로 어떤 영상을 찍어줬으면 좋겠다 시리즈물이 돼도 좋고 아니면 뭔가 그 하나의 몰빵에서 영화처럼 진짜 만드는
진짜 힘을 쏟는 네 사비로 그런 영상도 좋고. 내 사비로? 그러면 어떻게? 나 3,000원 있어요. 아니면은 이제 평소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막 티격태격하는 우리 케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 맞아. 특히 나를. 그래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꼭 세차 영상이 아니더라도 뭔가 좀 재밌는 뭐라 그런 컨텐츠 의견들 주신다면은 저희가 적극 방영 해가지고 네, 컨텐츠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세차 문화는 많이 나오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유튜브로 할 수 있는 뭔가 미디어에 나올 수 있는 세차 문화도 많이 못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좀 조언을 구하려고 해요. 이거 촬영하면 진짜 재밌을 것 같다. 이거 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다. 이거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좋은 취지의 목적으로 조언 좀 해주십시오.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다행히 3년 동안 유튜브 채널 운영하면서 물론 힘든 점들 많고 막 악플도 많고 막 했겠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정말 흥미를 갖고 재밌게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열정이 살아있을 때 빨리빨리 뛰어다니고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우리가 뛰어다녀야 돼. 연애도 해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는데 지금 할 수 있어 우리? 아니 연애할 때까지 첫 데이트 때 광택이란 무엇인가 이러면서 딱 얘기하면서 태클부터 하세요. 많은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해하기 쉽게 항상 영상을 만들어서 아마 우리 영상을 누군가를 좋아하는데 누군가는 어렵게 느낄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냥 정말 진지한 영상으로 봤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정말 재밌게 봤을 수도 있어요. 뭐랄까 구독자들도 계속 늘고 시청자분들도 계속 늘었다 보니까 너무 우리가 이쪽에 초점 맞추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 맞는 말이야 뭐. 그래서 개선이 필요하다. 새로운 뭔가 이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도 이 상태로 가도 상관은 없겠지만은 아마 뭐 뭔가 컨텐츠 요소가 사실 떨어져서로 하기보다는 진짜 좀 더 뭔가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업도 하지만은 사실 돈의 목적보다도 정말 아직은 도전할 수 있다는 목적이 저는 더 커요. 그래서 세아람이 뭔가 더 큰 도전을 해볼 수 있게 여러분들이 한번 조언을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전보다 더 나아진 모습과 항상 밝고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려고 노력 많이 할 거고 그리고 당연한 거지만 더 좋은 영상으로 더 뭔가 퀄리티 있고 올해는 4K에 꼭 도전할 겁니다. 그냥 어줍잖은 4K 말고 진짜 리얼 4K 리얼 PC부터 컴퓨터부터 카메라 렌즈부터 다 바꿔가면서 아마 진짜 최초로 리얼 와 이 화질이 영상 하나에 막 100기가짜리 이런 거 있잖냐 야 그런 거에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퀄리티들은 저희가 보장을 할 거고 더 재밌게 저희가 활동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한번 저희 소스만 몇 개 던져 주시면은 조종해 주십시오. 저희가 잘 이렇게 주워가지고 이쁘게 영상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아람이라는 채널을 구독자들과 함께 만들어 가고 싶어요. 지금도 그래왔어요. 근데 진짜 감독님이 그냥 돈만 보니까 약간 늦었던 거지 항상 그래왔었어요. 저희는 셀프 세차장하면 특히나 많이 느낍니다. 개인적으로 진짜 구독자분들이랑 함께 만들었다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2022년에도 새알람 잘 부탁드리고 저희는 항상 좋은 모습과 영상으로 꼭 보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맞죠 공부를 해야 되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를 해주셔야죠. 아 맞다 공부하는 게 정신 없어. 다음에 뵙겠습니다. 아디오스. 어디 싸가지 저 XX 뭘 던지나? 뭐가 좀 뭐를 던지는 거야? 네가 뭐 있어 보이고 좀 도겸이 형이야?